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박영진과 결선을 통해 공천 확정이 됐던 정봉주 전 의원, 결국 사과했다는 것이 거짓말로 드러나면서 공천이 취소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막말 논란보다 거짓말을 한 것이 치명타가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거짓말은 아닙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당시 발언이 논란이 됐을 때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저의 발언을 비판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를 했다. 저는 목함 지뢰로 사고를 당한 아픈 경험이 있는 이종명 의원에게 유선상으로 사과를 드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본인이 사과한 당사자는 해당 군 장병들이 아니라 이종명 전 의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고를 당한 김정원 상사와 하재현 전 하사의 연락처는 구하지 못해 직접적인 사과는 못했다며 본인의 첫 번째 사과문이 두 분의 피해 용사에게 직접 사과한 듯한 표현으로 두 분께 또다시 심려를 끼치고 상처를 드렸다라고 시인을 했고 다시 한번 두 피해 용사들께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라고 덧붙였지만 당 안팎의 여론을 바꾸지는 못한 것입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이재명 당대표는 경선을 1위로 통과한 강북을 정봉주 후보가 목함질의 피해 용사에 대한 거짓 사과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바 당헌 당규에 따라 해당 선거구에 민주당 후보 재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알렸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구제가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힘당에서도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북한 개입설을 옹호하는 발언 논란을 빚었던 대구 남구에 공천받은 도태우 역시도 공천이 취소됐습니다. 도태우 역시도 사과까지 했지만 전두환 미화 발언과 과거 태극기 집회에 참여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뇌물 혐의가 있는 정치인이지만 죽음으로 영웅이 됐다라고 비난을 했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익의 적이라며 죽으면 기이한 행동을 그만하는가라고 바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결국 공천이 취소됐습니다. 결국 강북을 지역구는 차점자인 박용진이 아닌 제3의 인물을 공천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관계자는 경선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점자가 승계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시간적 한계 등을 고려해 전략 공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과연 누가 공천을 받게 될까요? 그런데 이 국힘당과 기레기들은 도태우를 공천 취소시키면서 또 M1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세종시 유세 현장에서 나라를 파탄 지경으로 만들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면서 살만하면 2번을 찍으시던지 아니면 투표하지 않는 것도 2번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발언을 한 바 있는데 적폐들은 또 이 발언을 문제에 삼으며 막말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정봉주 수준의 막말이라며 또 안달이 났습니다. 이찍이라는 단어에 참 무척이나 과민 반응을 보이는 이유 뭘까요? 일찍은 자랑스러워하는데 이찍이라는 말에 과민 반응하는 것도 결국 자기네들도 이찍한 것이 부끄럽고 쪽팔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발언 그 어디에도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영환 의원이 17일에 민주당을 탈당을 하고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에 입당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선거 보조금을 받으려면 의원 종족수 5명을 채워야 하는데 현재 김종민, 박영순, 홍영표 이 3명만 있어서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서른과 동반 입당을 한다고 하는데 다시는 이 정치권에 얼씬도 안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언제 들어도 감동이고 또 언제 들어도 틀린 말 하나 없이 시민들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대변해주고 팩트를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이재명 대표의 해당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관심만 가지면 적은 돈으로 얼마든지 경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리백 같은 건 몰라도 된다고 했습니까? 알아요.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르면 배워야지요. 뭘 잘났다고 몰라도 된다고 합니까? 이거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는 제품은 납품받지 않겠다.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제품만 납품받겠다. RE100.
국내 재생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중에 7%밖에 안 됩니다. 뭐 대기업 한 개가 쓰기도 부족한 양이에요. 이제 앞으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당신네 생산된 반도체, 자동차, 철강, 밥솥 이거 뭘로 생산했니? 아, 화석연료로, 석탄으로, 가스로, 오일로 생산했구나. 납품 안 받음.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곧 다가올 일입니다. 이미 장기 계약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당신 앞으로 우리 회사에 10년간 장기 납품해야 되는데 10년 동안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을 가져와라. 생산이 안 되는데 어디서 구해옵니까? 내가 물레방아 돌립니까? 자전거 굴리라고 해요. 이래서 결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수출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재생에너지가 많은 해외로 옮길 수밖에 없어요. 바로 5년 후, 10년 후에 바로 벌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뭘 하고 있어요? 재생에너지 필요 없다고요? R200 몰라도 된다고요? 이 나라 미래의 경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자식들은 대체 어디에 취직할 겁니까? 다시 땅 파고 농사지으러 갈 겁니까, 여러분? 이런 세력에게 나라의 삶을 맡겨서 이 나라 미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심판해야 합니다. 그래서 4월 10일은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잘했다. 나라 살림 잘했다. 살만하다. 견딜만하다. 즐거운 마음으로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고난 줘서 나라 살림 하게 해야 되겠다 싶으면 가서 열심히 2번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십시오. 집에서 쉬는 것도 2번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현상을 변경하려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의 이 상태를 견딜 수 없다. 못 살겠다. 앞으로 좀 더 다른 길을 가야겠다 생각하면 나가서 행동해야 합니다. 투표해야 합니다. 1번을 찍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스럽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심판해야 합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면 포기하면 그들의 편을 드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좌절해서 널브러져 있는 것이 중립이 아닙니다. 참여하지 않는 것, 변화를 위해서 행동하지 않는 것, 1번을 찍지 않는 것은 곧 2번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행동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도 함께 반드시 참여해서 확실하게 심판합시다, 여러분. 폭망한 경제 다시 살려야겠지요. 그러면 심판해야 합니다. 위기에 빠진 한반도, 이 평화의 위기, 전쟁의 위험, 이거 완화하려면 심판해야 합니다. 멀쩡한 한반도의 이 평화체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제를 옥죄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해진 한반도에 전쟁 날지도 모른다고 분석되는 나라에 투자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나쁜 경제에 러시아, 중국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쓸데없이 대립 꽉 세웠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최대 흑자국 중국이 최대 적자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체 이게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외교, 안보, 남북관계, 경제, 사회, 민주주의 모두 망가졌습니다. 다시 되돌리고 싶으시면 더 이상 무너지게 하고 싶지 않으시면 다시 이 나라를 우리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선진 강국으로 우뚝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4월 10일 심판의 날에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확
확실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여러분.